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. 제자라면 당연히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요즘 교육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대구 지역 교원들에게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. 10명 중 7명 이상이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원 기자입니다. 대구 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대구 교원 1,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에서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6%인 864명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. 교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25.4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최근 교육부 고시 개정으로 교권 침해 새로운 유형으로 반영된 의도적 수업 방해가 23.8%로 두 번째로 높았고 협박 12.7%, 공무방해, 업무방해 10.4%, 상해 또는 폭행 7.4% 순이었습니다. 수업 시간에 들어눕는다든지 의도적으로 공부를 안 한다든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더 이상 교실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런 경우가 허다해져가지고.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.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교사가 학교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지만 74%인 841명의 교사가 열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. 열지 않은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 악화 우려 21.6%, 교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21.6%, 개최 절차적 부담 18%, 개최에 따른 교사 본인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우려 14.2% 순이었습니다. 교권을 보호하게 만든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. 교원 치유센터나 뭐 교권보호 법률 지원단이 조금 더 강화되어서 현장의 선생님들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 그 혼자 고통받고 괴로워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교육 현장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.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경우 보복성 아동학대 민원과 신고 등 학부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.